어디 팀의 어느 선수이신가요? 저 고양시 휠체어 럭비 선수 박기른입니다. 직업이 있으신가요? 아, 이 스포츠 연계로 해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돼가지고 올해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네,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전국체전에 나갔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한 3년 정도 휠체어 럭비로 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예, 거기서 어떤 그 성적이 있으셨나요? 금메달 두 번, 금메달 한 번. 어. 아, 은메달 두 번, 금메달 두 번이네. 네, 아. 두 번. 응모주는 없는 것 같은데? 박기리 씨. 네. 지금 옆에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이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안에 튜브가 터지거든요? 타이어 빼고 안에 교체 작업하는 거. 튜브를 뭐 네. 교체를 하나요? 떼워서 쓰나요? 떼워서 쓰죠. 아, 떼워서? 네, 세 번까지 떼웠습니다. 세 번까지? 네. 낚여야죠. 아니,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현인입니다. 지나가는 현인, 혹시 운동하시나요? 농구합니다. 농구하시, 아, 여기 좀 농구도 하시나 봐요. 네. 아, 그러면 럭비도 하시고? 농구다. 농구, 여기 농구다. 그러면 혹시 농구도 하시나요? 네, 저희 농구다. 아, 이따가 농구도 하시나요? 네네. 저희 팀 주장님이세요. 아, 여기 또 농구 주장님이시고. 네. 농구 팀 이름은 뭐인가요? 고향 파이브이스입니다. 고향 파이브이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고양시 휠체어 럭비팀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 럭비라는 스포츠가 무언가요? 럭비라는 종목은 하키랑 농구랑 럭비랑 이 세 가지 종목이 합쳐진 장애인 스포츠고요. 하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죠. 몇 분 정도 하나요? 이 경기? 저희가 이제 총 4피리어드가 있고요. 저희가 8분 동안 합니다. 8분 4피리어드 동안 4번을 거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요. 타임은 이제 선수 타임 4개, 이제 그 벤치 타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가 있습니다. 포인트 부분이 이것도 있는 건가요? 네. 포인트는 각 장애 등급별로 이제 포인트가 매겨지는데 0.5부터 3.5 포인트까지 0.5 단위로 이제 선수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 이제 코트 안에 들어가는 그 점수 포인트는 총 합산이 8점. 4명이 들어가고요. 4명의 합산이 8 포인트가 되고 그 넘어서는 안 되고요. 못 들어가고 그리고 3명만 선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되고요. 꼭 경기 시작할 적에는 4명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장애 유형별로 따로 종목이 있는 건가요? 럭비도?
장애 유형별로는 아니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규정상 이제 3지 장애, 저희 같은 경추 선수들은 이제 팔 두 개, 다리 두 개에서 4지라고 하는데 4지 마비인 선수들이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뭐 절단장애라든지 멤버가 약한데 뭐 뇌병변 장애들, 소아마비 뭐 이러신 분들도 이제 3지 장애만 있으면은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오픈팀이라고 그래갖고 그 흉수 장애인들이 이제 손 다 쓰고 하반신만 마비되신 분들이 따로 이제 또 팀을 꾸려서 또 한국에서는 또 경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세요? 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어깨가 다쳐가지고. 근데 겨울이니까 좀 더 힘드네요. 이렇게 힘들어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꼭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주전 들어가고 싶고 대회도 나가고 싶고 대회 나가서 또 우승하고 또 성취감도 있고 또 상금도 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수원에 와 있는데요. 광주수원이 풍경도 예쁘고 호수도 엄청 커서 운동하기 딱 좋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운동하러 가볼까요? 저는 지금 광교 호텔공원을 걸으면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공원에서 남보를 채우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광교 호수공원에서 남보를 채우려고 광교 호수공원에 와서 경치를 보면서 열심히 걸으면서 만보를 채우고 있답니다.
많이 걷다 보니 길이 바뀌었네요. 저는 지금 흔들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들으며 풍경을 감상하는 중이에요. 경치가 참 아름답죠? 바라만 봐도 힐링 그 자체. 이제 쉬었으니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지금 팔 벌려뛰기와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운동을 다 했으니 이제 팔 운동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다리 운동과 팔 운동을 해주면은 오늘 스트레칭은 끝.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등 운동이 하나 더 있었구나. 등 운동까지 마무리해주면
이제 정말 끝나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프로틴 마시면서 기운 내볼까? 아, 좋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모두들 안녕.
I used to be whole moon, but now I love my current self as I'm leading a wonderful life with my disability.